안녕하세요. 스타일 포 유 MC 우주대 스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사이팅 현입니다. 아,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 나를 왜? 왜냐면 제가 그 옷을 잘 입는다기보다는 저밖에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께 내 스타일을 전수해주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렇다고 제가 옷을 잘 입는 이미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황 패션보다는 공황 패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랑 처음에 선상에 올랐던 우리 하라 씨가 연락해서 오빠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아 근데 너는 옷을, 하라는 옷을 잘 입으니까 너 옷을 잘 입지만 약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하라가 같이 하자 그래서 저도 그래 뭐 이 기회에 한번 옷도 우리 팬분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 저희 전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서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타 방송에서 제 개인 리얼리티를 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타일리스트 없이 정말로 저 진짜 일상생활 사복부터 제가 다 코디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찍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 체형에 맞게 제 스타일에 맞게 잘 그냥 알아서 맞춰서 잘 입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희들이 다 구경의 대상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각자의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족한 점이 채워질 것 같고 그 과정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같이 넷이서 그 토크방을 만들어 놓고 문자로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넷이 그러면 거의 여자 돼야 되지 안 하고 이 친구들도 남자 돼야 되지 않았는데 굳이 셋 중에 한 분을 따지자면 네, 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긴장 안 해도 돼요. 네! 타이 뭐가? 네, 안 보겠습니다. 힘들어라. 땀 났어요. 그 닉네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보라 스타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보라 스타일? 보라만의 스타일.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저만의 스타일을 갖춘 다음에 제 스타일을 따라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에 이제 롯데비 두 개로 왔거든요. 갔거든요. 아, 두 개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제가 받은 패션. 아 그리고 엘빵바지를 지금 말. 잘 생각인데. 희철 오빠는 좀 웃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남자 MC하면 너절래. 아마 남자니까. 저는 희철 오빠요. 그 이유는 오빠가 오빠만의 이렇게 독특한 취향이 있어요. 근데 그 독특한 취향을 분명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분들보다 약간 그런 독특한 패션보다 덜 독특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서 오빠를 선택했어요. 네, 우주 제스타님을. 저는 이 셋 중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1등 할 수 있는 게 제가 다른 옷이 안 어울려서 안 입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거고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머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옷만 바꾸고 머리만 바꾸면 니들 게임 끝났는데. 희철, 하라, 보라, 한이의 자충우돌 스타일 성적기. 어스타일 포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